아빠로 마치 가족처럼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마음. 허철웅 씨에게도 더없이 소중한 가족입니다. 화실을 벗어나 허철웅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많이 하시니까. 21살 무렵 불의의 사고로 정신분열증을 얻게 된 그 수십 년 재발을 거듭하던 증세가 화실 봉사를 하며 많이 호전됐다고 합니다. 한 8시쯤 도착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 살면서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와 같은 그 활동들이 본인의 어떤 존재감에 안정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야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기적 같다 말하는 그 그러나 여전히 씻기지 않는 아픔은 남아있습니다. 부모님 슬하 삼남이녀로 다복하게 살아왔다는 허철웅 씨. 장성한 아들의 갑작스런 사고는 부모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. 아버님도 저 때문에 혈압이 높으셔서 놀래갖고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. 가족이 사람이 없으면 이게 살아있지도 못해요. 제가 벌써 저도 어떻게 됐을 겁니다. 예. 지켜주고 힘이 되었던 가족이 있기에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는 그 더욱이 장애화가들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고추 세우게 됐다는데요. 어려서 미술학도가 꿈이었던 그가 다시 붓을 들게 된 것도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또 다른 치유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나도 아프지만은 남을 돕는다는 게 참 뿌듯하고 내 힘 다한 데까지 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있어요. 모처럼 화실 가족이 외출길에 올랐습니다. 도착한 곳은 서울 인사동 골목 한켠에 자리한 미술 전시관을 찾았는데요. 한 번의 외출이 그리 쉽지 않은 만큼 작품을 감상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좋아. 그 마음을 모르지 않기에 한 점 한 점 그림을 훑어가는 작가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허철웅 씨. 이분이 없으면 우리들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와야 되는데 이분이 뭐 10여 년 동안 그 역할을 다 하셨으니까 굉장히 감사하죠. 그가 그랬듯 그림으로 존재감을 느끼며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이들에게 꼭 전하고픈 말이 있답니다. 자연들 몸 건강하시고 안 아프시면 좋겠고요. 너무 아프면 간단한 감기라도 걸리시면 제가 아주 참 안타깝게 보거든요. 마음이 안 좋고 서로 나와갖고 소통도 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오늘 허철웅 씨의 마음속 화폭에 그려진 것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.